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산 힐링 타로 하나입니다. 적기띠 분들, 7월 달에 금전운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끼띠 분들이 7월 달 금전운은 생각대로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7월 달. 그리고 안 들어온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고 시가 되면은 또 들어오게 돼 있으니 좀만 참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좀만 참으면은 들어와요.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게 7월 말쯤, 7월 말쯤 되면은 이게 금전운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민도 너무 하지 마시고 불면증이 올수 있으니까 이제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7월 말쯤에는 조금 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토끼띠 분들의 애정운, 7월 달의 애정운을 보겠습니다. 네, 애정운을 봤을 때 토끼분들 7월 달 애정운은 많이 배우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배우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을 잘해야 합니다. 지금 전차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컨트롤을 잘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선택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될 겁니다. 뭐 지인분들이나 뭐 부모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잘 하시고 이렇게 잘 선택을 하셔야 좋은 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요. 배우자가 경쟁력도 심하죠.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진짜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뭐 진짜 잘 만나 좋은 분을 만나고 싶으면 뭐 이런 타로 가게나 아니면 뭐 무속 그 신점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도움을 청하면서 예 선택을 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본인이 기준으로는 선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끼띠의 사업운 봐드리겠습니다. 사업은 토끼띠의 7월달 사업은 토끼띠 분들 7월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템 선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템 선정을 잘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든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잘 고민을 하시면 선택하시고 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좋은 아이템이. 지금 운에 들어오고 있고, 돈벌이도 어찌 보면은, 괜찮은 아이템으로 선정이 될것 같네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같이 동업도 가능합니다. 좋은 이제 동업도
이제 될수 있는 카드가 나와가지고 동업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템을 너무 급하게 정하지만 않으면은 괜찮은 아이템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토끼띠 네. 가족 운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가족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토끼띠 분들이 가족은 봐드리겠습니다. 가족은 토끼띠 분들이 가족분들은 올해 이제 하반년 7월 달부터 한몫한 가족의 분위기가 보여요. 여기 카드에서는 뭐 전에는 약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은 올해 7월 달부터 이제 화기애애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새 가족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이제 뭐 금방 결혼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뭐또 자녀가 더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운 가족도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 근데 자유로운 본인이 너무 자유로운 인생을 추구하는 토끼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고자 무지 노력을 하네요, 토끼띠 분들. 근데 7월달 이후에 이제 보면은 여행을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요나 그 영혼을 추구하는 편이라 이제는 조금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재밌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도 괜찮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토끼띠 마지막으로 직장 운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토끼띠분들 직장원을 봐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봤을 때, 본인이 하고자 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네요, 오네요. 예를 들면, 본인이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새로운 부서에 뭐 일을 담당을 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들어옵니다. 토끼띠분들, 7월 달잘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때는, 잡으십시오. 괜찮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도 운이 들어오니까 이제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승진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부서로 간다든 이동한다든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동료들끼리 또 이제 잘 이제 화합을 하고 융합을 할수 있는 그런 7월달부터는 괜찮아요. 전에는 조금 껄끄러움이 있었다 하지만 7월달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풀리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직장 동료들과도 잘 지내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토끼띠분들 7월 운세 아산의 힐링 타로 하나 선생님께 들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